저는요, 이 목회자의 심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만이 해결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제 영적 아버지시니까 막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안고 이제 목사님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속으로 이렇게 삼키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요, 악한 자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악한 자잖아요. 아버지가 지옥, 우리 아버님은 지옥에 가셨지만, 아버지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자식은.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영적인 나의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진짜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막 어지러지라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나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만 있다면 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못해도 30분, 30분, 1시간 하면 더 좋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만 위해서. 교회, 목사님. 그래서 쫙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는 뭐예요? 제사함. 네, 십자가에서밖에 볼수 없어요, 의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의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서 그거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까요? 뭐 마실까요? 우리 생활에 이런 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는 그 3,000명 된 교회 주회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저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합니까? 이게 너가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몇 개월도 안 됐는데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도 이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나에게 알아듣기 쉽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정말 모르겠으면 꿈에라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바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됨에,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연단과 고비를 다 겪게 하셨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간구를 하세요. 간구, 이제. 회개 기도하시고, 간구. 본인이 이제 구하는 것들. 이렇게 꼭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은 좀 벅찰 것 같으시니까요. 이제 하신 분은 하시고, 3시간은 꼭 하셔야 돼.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또 기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그 길에 정말 내가 어디 그 출근하러 갔을 때, 사람 없을 때 걸어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마스크 썼잖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도로 들어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은 꼭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간 보람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예.